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MBS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 김정식 부회장과 중앙본부 교육지원부문 임직원들이 북한산에 올라 2016년 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김정식 부회장과 중앙본부 교육지원부문 임직원들이 북한산을 등반하며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농협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회장님 취임하시고 또 우리 사업주도 개편 5년차니까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도 순익 목표 6,300억은 읽고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에도 전 직원이 합심해 변화와 혁신에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매진해 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범축산업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나눔축산운동본부의 김태환, 이병규 상임공동대표와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1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논산계룡축협 이명봉 조합장 등 나눔축산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하고 금년도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안 등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명실상부 범축산인의 사회공헌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강동 농협이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 및 윷놀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성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강동 농협 농민 조합원과 부녀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 및 민속 윷놀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직원과 조합원, 지역 주민이 전통 놀이를 함께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추억을 만든 강동 농협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